거를 봤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네게바와 아길라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브예요. 그리고 송시우 선수가 지난 8월달, 지난해 8월달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처음으로 좀 선발로 나왔거든요. 오늘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전빈 선수가 에피소드 이적 이후에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 김진야 선수가 지난 경기에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윤정규 선수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축 선수들 박주영과 기성용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두 팀의 전반전 40분 출발이 됐습니다. 오스마르 왼쪽 측면에서 서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뒷공간 쪽으로 여름 패스 왼쪽 측면 연결이 됐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파울이 아니라고 합니다. 휘슬 흘리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이 왼쪽 측면 올라갑니다. 자, 단순하게 갔어요. 일단은 싸움을 붙였어요. 김현! 와, 네! 수비 맞고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지금의 공격은 굉장히 좋죠. 아, 네. 두 명의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끌어냈죠. 서울의 공격. 숫자가 충분해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시도. 조영욱 내려놨고요. 오른발 슛. 네. 골키퍼 세이버.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뻗어주면서 타이밍 좋게 슈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조영욱이 내려놨고. 팔로스 첫 번 터치. 왼쪽에 9번 찰. 한 명 제쳐냈고요. 다시 리턴. 열어냈어요. 왼발 크로스. 열어냈어요. 네. 서울이 수비합니다. 우리 전방으로 안 가거든요. 네. 좀 부정확할지라도 좀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빈! 네.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측면에서 박정빈 그리고 나상호가 공격을 만들어봤습니다. 박정빈이 그동안 교체 선수로 투입이 됐었는데 투입될 때마다 꽤 그 활발했죠. 네, 빠른 모습, 괜찮은 모습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인천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더! 김현! 아! 오히려! 아, 이거는 오히려 지금 동료가 숨기는 모양새가 됐어요. 네. 모처럼 김현 선수가 본인에서 높이 뛰면서 갖다 박아 넣었는데 자, 여기서 좋은 헤더였는데 아, 송시우 네. 선수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딩의 속도가 앞쪽에 김현이 있는데요. 슈팅 막혔습니다. 그 전쟁 그래서 휘슬이 울리진 않아. 어쨌든 김조현 주심이 주심을 봤을 때는 거친 상황이 나왔을 때 그렇게 휘슬을. 네. 자, 왼쪽에서 땅볼 패스. 왼발 슛 왼쪽으로 뜹니다. 아쉬워하는 김도영. 고광민이 양한빈 키퍼에게 보내줬고 중앙 쪽에서 주인을 잃은 공은 황현수가 체크했습니다. 서울이 왼쪽에서 공격. 박정빈 중거리 슛. 빗나갑니다. 네. 자, 이번엔 잘 펼쳤습니다. 오른쪽으로 인천의 공격 우측에서 크로스. 네. 일단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냈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투입되다 보니까 베테랑들이 대거 왔죠.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의 공격이 인천 박스 안쪽까지 왔어! 와, 네! 대단한 발리 슈팅이 나왔는데 나상호의 슈팅이 옆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전환! 인천의 공격! 빠져나가는 김준엽 우측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선수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의 수비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잘 막아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이 대표팀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끊기고 있고 끊겼는데 네.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고요. 기분이 좀 많이 아파하는데요. 그래도 경기는 이어져요. 네게바의 패스 오른쪽에서 크로스 헤더 잘립니다. 중앙 쪽으로 그러나 우스마르에게 끊겼습니다. 저 왼발 공간. 아, 중심 맞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 쪽으로 볼이 갔기 때문에 드롭볼로 네, 연결이 되겠죠. 잘 살렸고요. 김도영 왼발 있는데 일단 네게바 쪽으로 공을 건네줬습니다. 오재석이 빠르게 뛰어오죠. 네게바 가운데 잘 됐어요. 주고 만드나요? 네. 막히
넣습니다. 아, 김준범이 송시훈 선수에게 논스톱을 넣어주고 참 좋았는데. 자, 짧게 뭔가 만들려고 했어요. 돌려놓고. 자, 뒤쪽에. 그리고! 대기마! 하면은! 왼쪽으로 넣습니다. 자, 몸을 기대하는 박진석 감독이 될 텐데요. 네. 오! 어, 이거는 또 붙였어요. 네. 이거는 박정민 선수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설펐죠? 발을 내밀었는데 이게 얼굴에 자, 이 각도에 잘 네, 닿았던 것 같은데. 아우, 네. 이제 무릎 쪽, 정강이 쪽과 이태희 선수 얼굴에 네, 네, 무릎에 맞았어요. 강한 접촉이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네, 사용을 안 했습니다. 네게바 크로스에 김현머리 쪽이었는데요. 빠져나갑니다. 한성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팔라세비치 박주영을 맞아요. 이태희 키퍼가 타이밍 좋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팔라세비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자, 공간에서 이어받았는데 뒤쪽에 오스마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라세비치 중앙 나상호. 나상호의 슈팅. 아우, 네. 나상호가 감아때리는 슈팅. 다섯 개고요. 어? 어?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열렸어요. 전방. 자, 막혔습니다. 쪽에서 이번엔 김준범이 공격을 한번 미스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성용! 기성용의 슈팅 이태희 키퍼가 잡았습니다. 좋은 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새롭게 둥지를 틀어서 이번에 인천에서 오반석과 함께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현 올라왔어요. 김현! 네. 막히긴 했습니다만 김현 머리에 공이 오반석이 길게 보내줍니다. 김현 머리. 송시영! 송시영! 공격 나왔어요! 공격! 있어요! 살아있지 않겠나! 아, 안 들어갑니다! 아, 오반석의 롱킥에서 시작된 이 혼전 상황에 인천이 네. 머리 맞추고 네. 송시영이 그냥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쳐놓고 달렸어요. 네. 맞춘 상황이었는데 네, 볼 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아길라르가 마지막에 머리로 공을 들이밀어 맞거든요. 근데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길라르의 방에 이번에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김현. 자, 버킷 과정 송슈가 내줬고요. 네게바 패스. 아길라르 여태까지 아길라르 끝내줍니다. 아, 일단 이거는 너무 이제 강한 어떤 그 휘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윙하는 아, 동작이 그러니까요. 있긴 있거든요. 이거 심판이 고민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골이 취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카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퇴장이 나옵니다. 네, 빨간색 카드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건 송시우 선수가 코스를 통해서 아 팔꿈치 세게 맞았네요. 네, 송시우였는데 수비 사이로 패스 연결. 오른발 크로스 잡아놨죠? 수비가 먼저 처리. 그리고 아길라르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잘랐습니다. 오른발 슈팅. 왼발로 좀 짧게 헤더 위쪽으로 뜹니다. 김원균의 헤딩이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송시우 선수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한데요? 들어왔어요. 왼발 슛. 슛 들어갑니다. 14분의 골이 터집니다. 네. 1대0 FC 서울. 근데 뭔가 좀 보죠. 예. 네. 자, 지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네, VAR도 아니고 부신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였네요. 네. 자, 이 상황은 문제가 없고. 아, 이거는 이제 팔로세비치 위치. 네. 아, 기성용이죠. 아, 기성용 선수의 위치군요. 기성용 선수의 네네네. 위치가 네. 팔로세비치가 아니고 기성용 선수의 위치가 이제 기성용 선수를 스치면서 예. 볼이 갔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네, 반영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러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지난주 중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 이름을 불렀었던 데이비스고요. 처리가 안 됐어요. 나상호.
앞쪽에 스루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기성용 달브리치가 머리로 공을 걷어냈고요. 재차 크로스에 다시 한번 머리 수비. 오른발 슛 굴점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또 해냅니다. 기성용의 득점 1대0 FC 서울. 자 마지막에 공격의 집중력을 자 여기서 재차 계속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거든요. 굴절되면서 네.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기성윤 선수가 이제는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아 근데 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슈팅을 때렸고 아, 굴절이 됐어요. 이게 문지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추후에 어떤 식으로 판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책골이 될 건지 기성윤 선수의 득점이 될 건지 그거는 나중에. 자 팔로세비치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오래 눕지 못하게 얼른 이렇게 세우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터진 기성용의 중거리 슈팅으로 1대0. 아, 서울이 이번 시즌 첫 번째 경인 더비에서 원정길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송시우가 퇴장당하기 전까지의 어떤 인천의 모습은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